일단은 이제 동호인분들 중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공격 전환 못 하신 분들 중에 하나는 다 세게 치는 게 좋은 줄 아세요. 클리어 치고 수비도 다 세게만 올리고 푸싱 때리고 그게 아니라 강약 조절하면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틀고 때려줘야 이제 한번 틀어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방향 전환을 해주고 나서 네, 예측을 네, 해줘야 돼요. 예측을 해준다. 아. 예측하는 그런 좀 감이 팁이 있을 것 같아요. 예측하는 팁. 일단은 그 길이 있어요. 딱 클리어 치고 네. 스매싱이 오면은 네. 하나를 직선으로 걸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한 번 더 오겠구나 할 때 네. 그때 그 공을 대각을 틀고 앞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 아. 뒤에 있다가 중간으로 오고 네. 한 번 건 다음에 네. 또 공이 오면은 네. 틀거나 들어가고 아니면은 앞에다 커트하고 들어가고.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바로 클리어 치고 나서 다음 거 바로 오잖아요, 스매싱. 네. 그거 바로 틀어버리면 안 될까요? 그거. 근데 처음부터 바로 틀면 분명히 첫 공은 엄청 세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당황해서 바로 공 오면 바로 틀어버리면은 공이 분명히 조금 아, 뜨거나 실수가 나오겠네요. 네. 네. 스쿼트를 잘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아. 이제 몸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처음부터 틀어버리면은 그 공은 이제 공격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 다시 또 중간에 있어야 돼요. 네. 들어가면 안 돼요, 공이 아. 뜨면. 한번 받아주고 네.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한 이제 드라이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비할 때도 띄우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식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서 앞으로 한 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이 한번 더 오니까 더 한번 들어가면서 완전히 아, 이 두 번째 과정이 네. 있어야 안정적인 수비가 네. 되는군요. 세 번째 맞아요. 커트를 더 정확히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언더, 아, 전위에서, 후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고 네? 전위에서는 똑같이 리시브하고 왔을 때 여기서 아. 커트를 하고 푸싱을 해도 되고 아, 아니면은 네. 앞에서 드라이브로 걸고 수비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네? 그게 점점 공격 드라이브로 걸고 아. 이제 앞에서 끝내는 것도 있어요. 운명이 아. 두 가지네. 커트 아니면은 드라이브로 공격을 전환하는 거. 네. 아,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걸고 보고 있다가 틀고 때리고. 다시. 걸어도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걸어도 되고 근데 이제 공격식으로 걸렸으니까 전위는 다 제가 봐야 되니까. 하고 또 서 있는 게 아니라 크로스 했으니까 대각으로 봐주고. 수비 한번 쳤을 때 그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아무리 공격식으로 해서 눌렀다 해도 그 공이 뜨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 떴다 싶으면 다시 한 발 뒤로 와서 다시 수비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눌렀다 해도 그 공이 뜨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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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공격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강약 조절하면서. 아니 바로 커트하고 들어가도 돼. 네네.
계속 드라이브로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난다 싶으면은 빨리 커트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겨도 되고 네, 상대방 허점 보이면 바로 빈 곳으로 때리는 것도 좋아요.